직접 선택을 불러서 이제 대표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 스피카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코힐스코라는 곳을 와서 이제 바이크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러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몇 대만 뽑아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대를 다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들을 몇 가지만 이렇게 초이스를 해서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디팩토리 스피릿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바이크는 차체가 되게 높아요. SUV급 느낌의 바이크인데 뭔가 내가 키가 커진 느낌이랄까? 핸들부터 마음에 들었고요. 핸들부터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요, 저는 단순하게 생긴 핸들이 제일 좋아요. 핸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지, 앞으로 너무 튀어나왔는지, 또는 이렇게 누워있진 않는지 이런 포지션들을 많이 보는데, 우선 이 핸들은 이 부분이 적당히 작더라고요.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웨이브 할 때 안 부딪히겠다 싶었고, 그리고 양 옆에 핸들이 조금 더 긴 게 제 팔 길이나 제 체형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절하는 방식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저는 이 레버 방식이 참 좋더라고요. 기존에 쓰는 바이크 레버는 밑으로 살짝 빼서 이렇게 좌우로만 조절이 가능해서 좀 불편했는데, 이 원터치 로드용 레버는 조작이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기존 바이크처럼 빼고 돌리는 걸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리고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은 되게 단단하고 견고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탈 때 안정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핸들 높낮이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원터치 로드용 레버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절 다 하고 나신 뒤에는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 바이크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다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굉장히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돌리기 되게 쉽게 해놓으셨고, 승차감이 진짜 아 모든 안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약간 타원형이라서 뭔가 더 부드러운 느낌이랄까? 밑에가 굉장히 묵직하고 견고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바이크에 반했어요. 그리고 이게 남녀노소 다 탈 수 있는 바이크예요. 낮추면 키 작으신 분들도 탈 수 있고, 물론 다른 바이크도 이렇게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이 바이크는 정말 느낌이 달라요. 높이면은 이게 최대로 높이는 건데, 이거 딱 진짜 딱이다. 제가 지금 먼저 가지고 온 아이는요, SRS 마그네틱 바이크인데, 우선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앞에 태블릿 거치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블릿 보시면서 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물통이랑 이런 걸 각종 소품들을 놓을 수 있게 이제 해놨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깊게 안 해놓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깊게 있기 때문에 떨어질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거치대가 불편하신 분들은 분리도 가능합니다. 핸들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게 이렇게 돌리잖아요 보통.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여기 위에다가 해놔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기어식 브레이크라가지고 좋습니다. 기어식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기존 브레이크보다 무게감을 구분하기가 쉽고요. 스탑 쪽으로 누르듯이 내리면 브레이크가 아주 잘 작동하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TV 보면서 이렇게 바이크 타듯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어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기어 조정하면서 7단계가 안 굴러가! SRS850B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우선 서서 타는 분들보단 로드바이크 타는 느낌의 운동을 하시거나 RPM 스타일인 분들에게 제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이크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고요, 제 애력도 받쳐줄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어식 브레이크로 1단계에서 7단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품들이 제일 좋은 거 쓴 느낌?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 타도 앞으로 쏠린 현상이 없었고요. 조절 레버가 간단하고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으로는 페달링이 아주 가벼운 편이었어요. 승차감 굿드!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퍼포먼스를 추구하다 보니 핸들이 좀 너무 컸고요. 그리고 얇았습니다. 거치대는 분리할 순 있지만 분리하지 않으면은 앞 웨이브 할 때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가격이 조금 세다는 점 이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품은 양옆이 커버로 덮여져 있어요. 굉장히 안전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구매하시게 되면 사장님께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바이크 제가 한때 보러 왔습니다.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친숙하고 봉텍 V830N 제품 있죠? 그 제품이랑 굉장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성비가 더 있게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V830N을 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별 차이가 없어요. 브레이크 방식도 V830N 제품도 패드 방식이고, 그리고 기능이나 굴러갔을 때 부드러움이나 똑같은데 핸들 모양이 그 보텍 900N 제가 쓰는 바이크 있죠? 그 바이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키가 한 150에서 160 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160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바이크 자체가 보텍 900M보단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타기가 딱 적합합니다. 왜 그러세요? 키 160이라고 해드릴까요? 160이에요. 159잖아요. 160이에요. 159잖아요. 자, 한번 굴려보세요. 그리고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키가
크기가 되게 애매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진짜 이렇게 스피닝에 적합한 딱 그런 173인 분이 한번 이 제품을 타볼게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물론 올리면 좋긴 한데 바이크를 접는 기분이랄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고텍 V830이랑 이 바디팩토리 B870C와 차이가 정말 없는데 그 조금 디테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핸들이 좀 더 부드럽다든지 좀 근데 진짜 다를 건 없는데 다를 건 정말 없어요. 근데 그냥 이름 다르고 가성비 차이인 것 같습니다. B870C 제품은 보텍 V830 제품과 같은 컬러였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50만원대입니다. 핸들은 보텍 M900N 제품처럼 MTB 핸들이고요. 전체적인 프레임은 삼각형 구도이며 핸들과 안장의 육각 프레임은 보텍 V830과 같은 형태로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브레이크는 보텍 V830과 같이 패드형 방식이었고요. 소음 크기는 네, 이렇게 오늘 스피릿 SRS850B B870C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B890M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B890M 제품도 역시 보텍 M900 제품과 비슷한 구성이었는데요. 그럼 다음 편에서 B890 제품과 다른 바이크들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피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거 아시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뿅!